기아가 첫 보급형 전기차인 콤팩트 스포츠 유틸리티차 EV3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1회 충전 시 최대 501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과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추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EV3를 필두로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며 캐즘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23일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전기차 SUV 더 기아 EV3를 공개했습니다. EV3는 국내 시장 기준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21일 진행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얼리 어답터를 넘어 그 다음 단계인 얼리 머조리티를 공략하기 위해 전기차 장애물인 가격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중화 모델인 EV3가 이를 공략하는 차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가 얼리 머조리티를 타깃해 내야 하는 가격대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정부 인센티브를 감안했을 때 3,000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